우리 예전에 전공이 때 기억나? 그 응급실 무전기. 그게 근데 진짜 무전기였어. 전화기인데 무전이 오지. 삐삐삐삐삐삐삐삐. 와, 나 그 소리 진짜 나 전공 끝나고도 그 소리 막 비슷한 것만 들리면 막 움찔 놀라잖아. 나는 그 폴더폰 자체가 너무 싫어.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우리 한쪽에 막 무전기 한쪽에 핸드폰 키고 다니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녔었는데. 그치. 침대 밀고 다니고. 그리고 막 응급실 환자들 1년차 때 당직 때 다 처리하고 나면은 이제 새벽이 막 파랗게 이렇게 다가오잖아. 아니지. 이미 아침이야. 새벽에 다가오지 않아. 가지고 막 우리 이제 당직 전에 항상 내공 좋게 한다고 뭐 마셨던 거 있잖아요. 그쵸. 네. 딸기 우유. 근데 왜 딸기 유독 이게 서울대 병원 사람들만의 문화인 것 같아. 딸기 그래. 우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직종들, 소방관이라던가 경찰이라던가 뭐 야간 근무자들 굉장히 많은데 이 의사라는 직종도 정말 이 수면 위생이 좋지 않은 직업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절대적인 수면 시간도 부족하고 그때 이제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왜냐면 그 언제 올까 걱정이 되고 맞아. 콜이 언제 올지 걱정이 되고 이걸 내가 못 받으면 그것도 걱정해서 잠이 오지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밤에 당직하고 다음날 이제 근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면 패턴도 되게 불규칙해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죠. 안 좋죠. 근데 뭐 전공의들은 잘 자는 게 칭찬이 아니고 잘 잤다 그러면 쳐 잤냐? 뭐 이러잖아. 요새 그렇게 얘기하면 완전 그 낮대 이렇게. 근데 우리 땐 그랬지. 전공이 다시 할래? 아 싫어요. 그 물어보면 안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는 게 정말 힘드니까. 진짜 이거 수면 박탈 때문에 못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전공의들 수면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2002년부터 미국 레지던트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16시간 근무를 하면 무조건 5시간은 잠을 자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5시간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5시간 부족하지 않나? 5시간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2015년인가 이제 미국에 있는 네이셔널 슬립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연령대별로 적정한 수면 시간에 대해서 권고안 같은 걸 마련했어요. 이제 네. 그때는 주로 이제 청소년기 이하였고 지금은 성인까지인데 신생아기는 14시간에서 17시간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는 9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조금 더 이제 연령이 있으신 어르신 65세 이상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 5시간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디야? 그치 그치. 당직 때 뭐 1시간 자고 당직 아닌 날 한 4시간 자나? 뭐 거의 그렇게 자니까. 동물들이 몇 시간씩 자는지 알아? 모르겠는데. 고양이가 14시간 잔다고 하고 이 소하고 양 소가 막 우리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암소라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소가 3시간 정도를 잔다. 역시 암소. 진짜 너무 조금 자. 그리고 이 돌고래 수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당연히 들어봤겠지. 피디님들 돌고래 수면 어떻게 잘까? 돌고래들은 어떻게 잘까? 안 자지 않을까요? 아예? 돌고래 어떻게 자는? 돌고래는 반은 자고 반은 안 잔대요. 한쪽은 끄고 한쪽은 켜고 있는 거죠. 잘 때. 그래서 한쪽 켜진 뇌로 사용해서 반쪽 운동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수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수면 시간 몇 시간 자야 되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시간에 몇 시에 잠들어서 이게 그냥 쭉 밤동안 유지가 되고 그쵸? 수면 깊이 이제 깊은 수면으로 잘 빠져들어야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낮에 졸린 게 없어야 되겠죠? 좋은 수면을 유지하는 데는 절대적인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 그다음에 그 수면 시간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만성으로 이제 수면 부족한 이런 것도 이제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 수면의 질 같은 건 우리가 영향을 일상생활에서 크게 미치는 걸 생각해보면 크게 카페인? 그쵸. 술? 커피 마시면 일단 깊게 못 자잖아. 깊게 못 자지. 얕은 수면만 자게 되고 그치. 그다음에 술도 수면의 이제 질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빛 공해.
우리가 이제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인데, 우리가 자기 전에 핸드폰에서 이제 오는 빛, 그다음에 주변 이제 뭐 조명들 이런 여러 가지도 이제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침실에 텔레비전을 두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이제 잘 때 막 누워가지고 TV 보려고, 그런 것도 빛공해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그리고 침대 옆에 사람들이 항상 그 핸드폰 충전기 놓고 나서 아예 충전시키면서 핸드폰 막 하려고, 넷플릭스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정말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시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같은 거를 저도 그 일정 시간대에 그게 꺼지도록 해놓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수면에 좀 영향이, 수면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대도 중요하죠. 하루 10시 잤다가 하루는 12시에 잤다 이런 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자고 일어난 수면 패턴을 이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지구가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하는 그런 자전 주기를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이제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시간보다는 조금 길어요. 24.2시간. 그래서 이런 일주기 리듬은 우리가 이제 자고 깨는 수면 각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그런 일어나는 시간, 육체 활동하는 시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분비, 면역 기능, 소화 기능, 이런 여러 가지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연구 결과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다 보면, 불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결국 이제 세포 단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암을 증가시킨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나이 들면 또, 그죠, 약간 변하죠. 나이 들면? 네. 나이가 들면 그런 또 수면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한다던가 이런 생체 시간의 노화로 리듬 자체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초저녁잠이 많다고 하잖아요.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그런 이유도 새벽 4시에 깨시고 생체 시간의 노화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당겨지게 되고 좀 불규칙적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유독 또 어르신들은 그런데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막 뒤로 항상 막 새벽까지 게임하고 잤다가 아침에 늦잠 자고 이런 게 많고, 그렇죠? 청소년들은 대부분 야행성이 많죠. 수면 패턴이 뒤로 밀려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게 좋다. 너무 부족한 수면 시간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면 시간과 질병의 그런 위험도가 이렇게 U자 커브를 이제 거리면서 7시간 정도를 기점으로 위험도가 이제 가장 낮아지고, 그렇게 돼 있어서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여기서 레코멘데이션 한 것처럼 그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에 대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수면 시간이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좋다. 우리가 막 잠 많이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잠을 푹 자면 좋겠네, 미인은 잠꾸러기니까 한 10시간 자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뻐지기 위해서 10시간 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봤지만, 아까 이제 인정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뉴욕 의과대학교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이 수면과 질병 중에서도 뇌졸중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대상자가 한 29만 명 정도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잠을 자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량은 얼마나 되는지, 뭐 걷기라던가 수영, 자전거 타기 쭉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질병과 수면 시간을 봤더니 잠을 오히려 많이 자는 사람이 뇌졸중 발병률이 높았다. 그러니까 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경우에는 뇌졸중 위험이 146%까지 증가했는데, 7시간 이하 자면은 22% 높아졌다. 임박사님 생각. 뭐 많은 선생님들이 다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그 원인과 결과의 이제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잠을 많이 자서 뇌졸중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많이 생긴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고, 근데 이제 많이 자야 본인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느끼는 시간은 많이 자는 거니까, 절대적인 이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루 4시간만 자도 충분하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막 30대 뭐 공부하라. 뭐 40대 지금부터 공부하라. 50대 공부하다 죽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막 하루에 4시간 자고 괜찮다. 이런 책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거는 그분이 정말 특수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잠을 4시간만 자도 생활이 유지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숏슬리퍼라고 하고 4시간 이하만 자도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유전적으로 그런 소인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 인구의 1%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복받은 유전자네.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10시간 이상을 자야 되는 롱슬리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전체 인구의 한 1% 이하. 나머지 98%는 네, 7시간에서 9시간 그러니까 그게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잘 때 이제 막 엄마들은 아이들 따뜻하게 자야 된다. 무조건 막 덥게 막 포근하게 이불 차내면 막 이불 막 두꺼운 거 두 개씩 덮고 이러는데 따뜻하게 자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선선하게 자는 게 좋은지. 우리 생체 리듬을 기반으로 보면 약간 선선하게 자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생체 리듬에 따르면 자기 조금 직전에 우리 몸의 이제 체온은 가장 높이 올라가서 아침에 깨기 전에 시간에 가장 낮은 온도, 그러니까 8시, 9시 사이에 우리 몸의 심부 온도는 가장 높고 새벽 4, 5시 정도에 이제 가장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의 체온은 낮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 온도도 약간 선선하게 유지하는 게 좋고 너무 전기장판 깔고 자고 덥고 자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게 되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낮추려고 심장박동수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자율신경계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숙면에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사람이 몇 시간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실 사소하고 쉬운 문제 같은데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잠을 자는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에 3분의 1은 잠자는 데 쓰는 거니까. 그렇죠. 또 오늘 여기까지 잠자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인사 좀 잘할게요.